자, 그러면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향영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향영입니다. 네. 사상 최고 나스닥. 네, 오늘 사상 최고가 좀 낮네요. 아, 왜 그렇게 아이고. 아이고야. 특히 오늘은 시장이 약간 뭐 사실 느낌으로는 S&P 500을 따지잖아요. 어저께 조금 내렸고 오늘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혼조권이라고 그런 게 정확하게 맞는데 네. 한국분들이나 한국들은 뭐 거의 대부분이고요. 미국에서 하는 개인 투자자들도 느낌은 이제 기술주를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네. 물론 이론적으로 설명했지만 느낌으로는 나스닥에 대한 약간 더 방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나스닥이 오늘 좀 더 올랐어요. 0.3%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를 갔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혼조권이었다는 게 뭐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는 이제 8월 마지막 날에 약간 슬로우, 오늘 약간 플러스 났지만 결국 이것은 두 가지가 겹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9월 이후 남은 4개월에 대한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지만 앞서도 다른 그 설명할 때도 그런 표현을 하셨지만 결국은 가장 무서운 적은 피로감이거든요. 지금 보면 8월까지 7개월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네. 예, 네, 이게 진짜 이게 월봉으로 7개가 올라갔다는 그 양봉량은 대단한 이거, 거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조금 더 뒤로 미루면 작년 9월인가 해갖고 10월인가 제외하고는 최근 10개월 중에 9개월이 또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일봉으로 열을 10일 중에 9일 올랐으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과열이라는 표현을 과열이라고 예, 주식시장에서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은 이게 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 피로감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좀 인지를 하시면서 시장을 보셔야 되겠고요. 경제 지표는 오늘 하나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하나 더 실경을 볼 텐데 오늘 나온 거는 지난 딱 4주 전에도 딱 이런 날이 있었는데 ADP 민간 일자리가 발표됐거든요. 그때도 약간 쇼크가 났어요. 그래갖고 이게 그 다음 날 나올 고용보고서 오늘 우리를 보면 이제 내일 밤입니다. 고용보고서가 8월 고용보고서가 공개될 텐데 이거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서프라이즈한 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ADP 고용보고서를 완전 뒤집어져 버렸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보면 이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학교에서 많이 뽑았단 말이에요. 선생님들. 네, 그래서 많이 뽑았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가 났는데 이번에도 60만 건 정도 예상됐는데 37만 4천 건이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호재냐 악재면 분명히 이 팩트란 보면 부진한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딱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그 제롬 파월 의장이 여러 가지 테이퍼링에 관한 얘기하면서 고용시장에 대한 주목한다 얘기했는데 고용지표가 조금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어떻게 발표되는 것에 대해서 한 75만 건, 네. 뭐 80만 건 사이 예측하고 있는데 좀 안 좋게 나오면 테이퍼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속도를 또 늦출지 있지 않겠느냐라는 다소는 제가 봐서는 억지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좀 보셔야 되겠고요. 네. 다만 하여튼 이 모든 것도 내일 발표되는 수치가 진짜이기 때문에 네. 그거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으로 좀 바로 좀 들어가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앞서 이제 최고가 사상 최고가라고 얘기했는데 대표적인 것들은 이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결국 뭐가 올라가야 되냐면 애플이 좀 올라가야 되고요. 테슬라가 좀 올라가야 되고 또 뭐 아마존 이런 게 좀 올라가면 좋죠. 다들. 어떻게 네. 됐거든요. 애플이 어제 그제 뭐 좀 괜찮아. 어저께 쉬었고 그저께 많이 올랐고요. 오늘도 또 최고가까지 갔다 왔습니다. 오늘 뭐 최고가로 종가로 끝났어요. 한 0.5% 정도 올라가면서 최고가로 끝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일주일째 쉬고 있습니다. 이런 게 묘미거든요. 쉰다고요? 예. 그러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 없이 그냥 쉬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시장에서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쉬는 것도 나오고 올라가는 것도 나오는 거죠. 애플이 상대적으로 한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쉬었거든요. 세지 않았거든요. 이런 게 좀 올라가는 모습.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주 강했던 것들이 쉬는 거 되겠고요. 올해 들어서 빅5, 빅테크 중에서 꾸준하게 계속 올라가는 건 하나가 있습니다. 구글? 구글이죠. 구글. 네. 알파벳이죠. 알파벳은 진짜 이거 어쩌면 미친 거거든요. 지금 이건. 2,900달러까지 오늘 넘어섰기 때문에 네. 3,000달러가 오늘 내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보면 네. 맨 위에 꼭지점들을 쭉 이어놓으신 직선이랑 맨 네네. 밑에 점들을 이어놓은 직선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건 뭐 무슨 의미로? 아, 이건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이트에서 네. 자동으로 그려주는 건데 대부분이 상승의 고점을 갖고 아래쪽을 긋기 때문에 채널이나 이렇게 표현을 채널? 네. 채널 뭐 채널이라는 이 이렇게 상단과 하단을 쭉 이어서 이 네. 채널 안에서 상방을 돌파하느냐, 네네.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가 그걸 보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추세선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을 자동으로 이 사이트에서 보기 좋게. 지금 이 네. 차트만 놓고 보면 굉장히 강한 차트죠. 왜냐하면 굉장히 강한 차트죠. 상방을 간헐적으로 툭툭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딱 이 그림 보면 그러니까 아주 조금 안 하다 보면 아마 제가 봤을 때 얼추 보면 51선이 나올 거거든요. 51선, 200일선 나올 텐데 거의 200일선에 계속 위에 올라가는 것이 거의 1년째 지속되겠네요. 이런 그림으로 보셔야 되겠네요. 채널의 폭이 크면 좀 불안하고 좀 좁으면 안정적이겠네요. 이건 안정적인 그림이죠. 상당히 안정적이면서 우상향하는 네. 전형적인 그런 강세죠. 사실 이제 애플 그 구글이나 유튜브까지는 우리 이해를 하시지만 약간 이해가 부족하거나 우리가 이제 그 인지 조화가 잘 안 되는 거가 대표적인 주식의 페이스북입니다. 네. 왜냐하면 페이스북 쓰냐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아, 요즘 누가 페이스북을 써? 다들 광고밖에 없다. 뭐 이러고 저도 요즘 잘 안 하죠. 네, 그리고 페이스북 보면 이상한 뭐 친구 추가 이상한 거 그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안 하는 분들이 꽤 많단 말이죠. 그래서 페이스북을 많이 하셨던 세대들은 페이스북의 인지 조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젊은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대부분이 인스타로 하잖아요. 인스타 하죠. 네. 전 세계 젊은이들이 예전 보면 제가 이제 드라마 좀 미드 이런 걸 많이 보니까요. 전화번호 딴다 그러나요? 전화번호 물어보고 이러잖아요. 해외 뭐 그렇게 물어보고 보면. 근데 보면 전화번호보다는 인스타 하지? 그러는 거예요. 인스타 아이디 달라고. 거기서 인스타 메신저로 막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인스타가 그만큼 페이스북은 주는 대신 인스타가 들어가고 있고 또 하나가 여기서 결정적인 거가 우리나라에서는 에브리바디 그냥 모든 사람이 카카오를 쓰지 않습니까? 뭐 비즈니스 용으로도 쓰고 통 그 얘기할 때도 쓰고 사실 네이버는 했지만 네이버 라인은 제가 보기엔 동호회용이거든요 지금요. 딱 느낌은 네이버 밴드 같은 거. 밴드는 동호회만 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렇죠. 보면. 예. 근데 카카오 다 잡았잖아요. 예. 카카오가 근데 처음에 뭐를 보고 벤치마크 했냐는 거죠. 카카오가? 예, 카카오톡이요. 처음에 미국에 산 게 왓셉이랑 왓셉? 네, 왓셉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왓셉은 이제 페이스북이 인쇄했잖아요. 거기까지는 아시는데 카카오가 이렇게까지 커진 것은 카카오를 기반으로 수많은 기업도 한 100여 개를 만들었다고 제가 들었고 카카오가 그걸 통해서 시계에서 수익화라고 하죠. 모니타이제이션을 잘한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쓰라고 내가 필요도 없는데 친구 생일도 알려주고 이런 거 아닙니까? 카카오가 거기서 그 별다방도 쏘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카카오가 기반이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 왓셉이란 것 자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그 왓셉 물론 위챗도 있지만 왓셉에서 수익화 사업을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어요. 야, 근데 왓셉이 미국판 카카오가 되면 그게 얼마가 되는 거야? 가늠이 안 되죠. 예를 들면 왜냐하면 카카오는 어찌 됐건 외국 사람도 있지만 한글을 기반하는 사람들 용이었잖아요. 처음에 출발이 한글을 쓰는 사람보다 영어를 쓰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세상에 당연하죠. 그럼 왓셉이 쉽게 얘기해서 왓셉이 수익화를 했을 경우에 포텐이 엄청날 수 있다고 아마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카카오가 카카오 여러분들 택시 탈 때 뭐로 타세요? 카카오 택시. 거기죠. 거기서부터 출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예약 요즘 카카오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옷도 하고 쇼핑도 하고 백신의 예약 다 카카오에서 확인하시잖아요. 왓셉도 그렇게 미국 사람들이 거의 다 대부분 다 쓰죠. 아 그래요? 다 쓰는데 다 쓰는데 수익화 사업을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포텐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거를 벤치마킹 해야 되겠네 여기는 왓셉은. 하고 있겠죠. 다 알고 있겠죠. 근데 안 했을 뿐이죠 지금. 그래서 먼저 한 거가 가끔 페이스북 메신저는 같은 회사지만 페이스북 메신저는 가끔 조금씩 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 근데 페이스북 메신저는 좀 그렇더라. 패매. 네. 패매 사절. 이 연상이 굉장히 그렇죠? 맞아요. 예. 패매로 오면 뭔가 이상하죠. 내가 뭘 털렸다는 느낌. 그런 거죠.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페이스북에 포텐이 분명히 있다. 그것만까지만 이해하시면 조금 페이스북에 약간 뜨아하신 분은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코스트코나 에스테이로드 같은 경우 뭐 사상 최고가 추이 계속 가고 있다는 거 확인드리겠고요. 비자가 이제 지금 한 달째 쉬고 있거든요. 왜 쉬는 거죠? 이게 이런 것들이죠.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게 있고 지금 쉬는 것들이 있고 쉬었던 것이 올라가는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건 비자가 올라가는 그 쉬고 있는 것은 아마 이 기간과 거의 비슷한 거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아마 개인들의 소비자 신뢰지수 있죠. 이게 플래트닝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한 달 반째. 더 이상 안 올라간다 이거죠. 그때가 딱 뭐냐면 델타 베리언트가 미국에서 확산됐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거 나중에 잠시 후에 다 같이 보여드리면 이해가 금방 되실 거예요. 비자는 채널의 하단부 근처 네, 맞습니다. 조금 깨끗한 한 달째 그러네. 한 달째 세고 쉬고 있습니다. 지금요. 많이 조정 받았네요. 네. 반대로 좀 계속 올라가는 것이 엔비디아죠. 엔비디아랑 AMD 이런 것들이 네.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적인 상황 좀 말씀드렸고요. 네. 반대로 보면 지금 바닥에서 확 올라가는 것들이 중에 하나가 테슬라 같은 경우 확 올라가지만 지금 바닥에서 진정되면서 우상향하고 있고 또 하나가 아마존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에 10일 중에서 8일 9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개파라겠다는 걸 거의 메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그 승리보다는 순환하면서 좋은 것들을 꾸준히 가까워진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여기서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특징적인 상황까지 말씀드렸고요. 이제 오늘 이제 8월 말이 됐기 때문에 9월 이제 벌써 8달이 됐기 때문에 이 올해 하나의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서 좀 특징적인 섹터를 하나 소개해드리겠는데요. 2021년 8월까지에요.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섹터나 전 세계 지수를 같이 보면 전 세계 섹터로 구분했을 때 보면 미국에서 의외로 부동산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2주 전에는 금융주가 제일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금융주가 좀 두 번째로 내려가고 부동산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부동산이 올랐다는 건 리츠 뭐 이런 거예요? 네, 리츠가 올랐다는 건데 이 부분을 잠시 집중적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에너지가 올랐고 기술주도 올랐지만 기술주는 실제로 S&P 500보다 조금 올라갔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림을 보게 되겠고 그다음에 S&P 500이고요. 서유럽 국가 중에서는 암스테르담에 있는 그쪽이 좀 지수가 좀 올라갔고 그다음에 프랑스 파리의 그 지수가 좀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이 그 아래로 올라갔고 아시다시피 한국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보합이 조금 위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말씀드릴 리츠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네. 리츠는 올해요. 꾸준하게 올라갔습니다. 37.1%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라간 거거든요. S&P 500이 22% 올라갔는데 뭐 대표님도 오래 하셨지만 저도 꽤 있었던 보면 리츠가 이렇게 시장을 이렇게 거의 1.8배 정도 올라간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리츠가 세차게 급등락하는 게 아니거든요. 올해도 꾸준하게 올라갔는데 이런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투자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도움 말씀드리면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최고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침 어저께 새벽에 케이스 실러 지수가 나왔어요. 네. 케이스 실러 지수는 19%가 올랐다고. 맞아요. 맞아요. 전년 동기 대비. 20개 대도시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드렸다시피요. 6월 가격이 전년 대비 19.1% 올랐고 이거는 이제 절대 지수로 이제 꾸준히 올라가는 거고요. 전망이 18.5인데 지수로 보면 약간 감이 부족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다음 그림은 그냥 등락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등락률이 그냥 등락률 자체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이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과열일 수 있죠. 분명히 버블입니다. 버블은 버블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전 세계 부동산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그럼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다음 그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네. 이게 공실률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공실률 보면 위에 빨간 그래프 있지 않습니까? 네. 빨간 그래프가 공실률이에요. 자, 이거 대도시 위주로 한 건데요. 한때 10% 가까이 됐던 것이 지금 4%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아. 반대로 오른쪽은 평균 렌트립입니다. 렌트. 아. 그러니까 쭉 올라가고 있죠. 아마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 새로 가신 분 아마 렌트비가 올랐을 겁니다. 지금 보나마나. 그건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예, 그런 있잖아요. 지금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너무 작더라고. 사진을 보여주는데. 아, 너무 작. 방이 제일 많이 오른 도시 아니에요. 시애틀이. 맞아요. 근데 제가 그다음 그림 보시면 그래도 지금 계약하신 게 약간 더 행복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올라요? 왜냐하면 렌트비가 이미 팬덤이 이전을 회복했다 그러면 그래도 더 올라가진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아마존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구글도 페이스북도 올해 올려던 사람은 다 내년으로 미뤄놨잖아요. 업무 복귀하는 거를. 근데 보시면 그 다음 그림 보시면 팬덤이 이전에 수준을 회복 못한 대도시가 아직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히려 벤처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던 선호에 됐던 것은 아직 못 가고 있어요. 이게 아직 흥미롭습니다. 대도시 다운타운 위주로 아직 못 가고 있는데 아직 회복이 덜 된 곳이 아래로부터 보면 시애틀이요. 시애틀이 아직 4% 정도 팬덤 이전이기 때문에 내년에 계약하면 더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아니 렌트비요. 렌트비가 네. 왜냐면 공실은 좀 있더군요. 공실은. 공실이죠. 공실이 있더라고요. 바로 이 그림이거든요. 네. 아직까지 렌트비다 4% 정도 아직 부족. 더 올라 이거는 포텐이 있다는 거가 되겠고요. 다음 워싱턴 DC요. 산호세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는 샌프란시스코 우측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것도 또 핫한 그렇죠. 도시거든요. 네. 거기가 다 아직까지 덜 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선택하실 때 만약에 부동산을 투자한다. 저희는 부동산을 이름하죠. 저는 뭐 해본 적이 없어요. 난 부동산에 아마 포텐 있는 쪽은 이런 쪽이 내년에 이제 그 대기업, 그 벤처 기업들이나 그런 잘 나가는 빅테크 기업들 오게 되면 네. 사람들 돈 모이면 이런 쪽이 더 포텐이 크겠죠. 아직도 재택근무를 많이 하니까. 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오를 포텐이 내년 보면 또 있겠죠. 그 보셔야 되겠는데.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리츠를 얘기하면 많은 우리 보통 투자자들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신뢰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리츠가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리츠가 몇 개 있었고 우리나라도 5, 6년 전에 처음에 우리나라 상장됐지만 네, 조그만 리츠들 막 이상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리츠하면 여의도에서 보면 지하철 나오면 리츠 붙어 있잖아요. 한때 보면 뭐 물론 그런 비즈니스 하시는 분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해운대 호텔 그리고 제주도의 호텔 월세 몇 퍼센트 보장 이런 거면서 리츠 투자 이렇게 써놓은 게 많았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그게 약간 신뢰도가 떨어졌죠. 사실 보면 상장대행 있다는 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쪽 리츠란 말을 썼잖아요. 또 하나가 작년에 말이죠. 작년 재작년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일부 금융위원회에서 이슈가 되고 문제됐던 것이 사모펀드에서 해외 부동산 사모펀드가 문제된 게 있었어요.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땅이더라. 그렇죠. 와, 뭐 한 달에 내 없더라. 이래서 뭐라 그래 사자성 있는 것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미지가 완전히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리츠 투자하면 저거 안 되라는 분이 꽤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다만 미국은 리츠 산업이 60년이 됐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리츠 산업이란 게 60년이 됐어요. 60년. 그러니까 60년부터 리츠라는 산업이 일반화돼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중에 수많은 리츠 기업 중에 문제가 될 건도 많이 있겠지만 네. 오래되거나 약간 그런 경험이 있고 이런 것들 안정적인 것들은 좀 볼만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 자신이 리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물건 투자인데 물건 분석인데 수많은 부동산 하니까 잘 어렵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가장 쉬우고. ETF. 예. 자 이해가 되는 것들 네 가지만 먼저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 공부하실 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오래되고 가장 모든 리츠를 한꺼번에 모아놓은 대표 ETF는 VNQ입니다. 벵가드에 사는 거예요. 이건 리츠를 다 모아놓은 겁니다. 이건 뭐 사상 최고가인데 뭐 할 수 없어요. 이건 리츠계의 S&P구나.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물론 이거는 그 대부분은 스테이트 스트리트에서 하는 뭐 그 XR로 시작하는 거 XLR이라는 것도 있지만 네. 그보다 더 먼저 생긴 겁니다. 제일 큰 거. 예, 이거는 그냥 SP 맞아 S&P 500의 SPY라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더 그 안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참고적으로 보면 리츠도 11개 정도 섹터로 또 분류가 됩니다. 뭐 데이터 센터도 있고 상업용 리츠도 있고 모두 있고 다 많이 있어요. 네. 실버타운 리츠도 있고 워낙 많이 있습니다. 미국은. 그중에서 아마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만한 것들 보면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 회사가 데이터 센터의 세계 최대. 아,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우리나라 뭐 상암동에도 있고 판교에도 몇 개 있는 큰 리츠를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세계 최대 미국 당연히 최대인데 아마 많이 들어보신 분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에퀴닉스입니다. 아, 에퀴닉스. 네, 에퀴닉스가 EQIX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 작년에 저 하나금투에서 저에게 했었지. 예, 했고 그 조용준 센터님 네, 맞아요. 그 지금 그만두셨지만 아 그만두셨어요? 예. 네. 사직하셨죠. 예. 저희가 이제 미국 주식이 납이다 여기 소개했던 것들인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부동산의 그 대도시 아파트를 위주한 리츠가 또 하나 있어요. 이건 뭐 별로 잘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시애틀이라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뉴욕 같이 아주 핫한 대도시 위주로만 하는 아파트 위주로 하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사이트만 들어보면 느낌 같은 느낌 딱 받으실 텐데요. 에코트 레지덴셜이라는 리츠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관심 있는 분, 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 다음 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전 개인적으로 제일 부러워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게 주식이랑 상관없이 부동산을 좀 하는 물려받은 친구인데 그 친구의 건물에 가면. 물론 엄청 큰 건물도 몇 개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대부분이 물론 월세도 받겠죠. 그런데 네. 그 위에 건물을 보면 빼곡하게 안테나가 있는 거예요. 안테나. 아 통신사 안테나들. 아, 통신사 안테나. 그것도 얘기해. 네. 특히 지방 같은 데나 뭐 약간 저희는 제가 사는 데는 보면 건물이 좀 약간 좀 그래요. 거시기한데 빼곡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분 이제 그 친구가 들었는데 월세보다 그게 더 나오는 거다. 그게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아. 근데 세계 최대의 통신 타워를만 관리하는 리츠가 이건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미국 공부하시는 분들 아메리칸 타워입니다. 아메리칸 타워. AMT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희 쪽에도 몇 번 소개해드렸던 건데 그것도 여러분들 관심 갖고 보시면 좋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은 5G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잖아요. 저게도 위성되면 어떻게 해요, 저건? 아, 그게 이제 다 맞죠. 아주 재미나는 건데요. 네. 좋은 질문 하셨어요, 역시. 네? 오랜만에 칭찬받습니다, 제가. 제가 왜냐하면 매번 정프로님만 위주로 했잖아요. 그 저궤도 이상이 아주 대박인데요. 그게 보면 그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우리는 통신 다 되지 않습니까? 지리선은 저 위에도 될 것 같아. 안 되는 데가 별로 없을 것 같아. 섬까지. 근데 미국은 워낙 땅덩이 넓고 캐나다도 그래서 조금만 도시 지나가면 국도인데도
안 되는 데가 많아요. 안 되는 데 많죠. 네, 조금 지하 내려가면 지하철 안 되고 안 되는 게 워낙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거는 많은 분들이 영화에서나 보셨잖아요. 영화나 미드 이런 데서 보면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 또 그 위성전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저께 그것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애플에 관련해서 애널리스트 한 명이 이번에 퀄컴 칩이 들어간다는 거죠. 아이폰 13인지 뭔지 발표되겠다. 거기에 퀄컴에서 저기도 위성이 컴패터블 된 칩이 들어갈 거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이제 관련 주식이 올랐다 떨어졌다 했는데 그 요번에 애플이 들어가는 거가 하더라도 100% 그걸 쓰는 건 아니라 안 되는 거만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값이 엄청 통신 비용이 비싸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안적인 성격이 맞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당연히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그 AT&T나 이런 것들이 주가 악재 인식했지만 결국 그들이 마음 먹으면 그런 서비스 다 같이 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는 그런 통신 그런 그 타워나 이런 것들이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보안적인 성격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하여튼 아주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은 3%밖에 없죠. 어쨌든 진짜 좋은 질문 하셨어요. 그런데 그 진짜 그거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게 그거 될지 안 될지는 네. 빠르면 2주 후에 발표된다 알려지잖아요. 아. 거기에 이제 그 저기도 위성 칩이 이번에 네. 컴퓨터블 한지 안 한지가 발표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까지 일단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말이 나온 김에 7개월 연속 상승한 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문제가 될 텐데요. 아. 실제로 이번 가을에도 주시장 계속 좋을지 네.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게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의견이 있다는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프 리브스라는 엄청난 또 어떤 내공 있는 투자 전략가가 있어요. 마켓워치도 있고 이분의 칼럼이 보통 그 웬만한 잡지는 다 소개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지금 이번 가을에도 주식시장 계속 올라갈 거라는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긍정적인 분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주식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지속된다는 얘기를 첫 번째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적이 워낙 좋다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6분기 연속으로 15% 이상 이익을 빗했고요. 특히 5분기 동안에는 평균 19% 이상 빗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 3분기에도 2분기 이상이 이게 나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이 테이퍼링의 우려에 대한 완화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테이퍼링 한다고 금리가 올라가 이런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몇 번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별로 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분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물론 다수 의견은 아닙니다. 다만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무슨 소리냐. 결국은 금리가 올라갈 것이고 주식시장은 10% 조정이 아주 임박했다. 라는 얘기도 하고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앞서 이제 비자 얘기 때문에 이거 같이 오늘 다 제가 잘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바로 이것도 어저께였죠.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예상보다 아주 안 좋게 나왔잖아요. 이게 7월, 2월 이후 최저 수준이 나왔거든요. 125.1이라는 게 나왔고 전망보다 훨씬 낮게 나왔는데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이거 왜 그러냐 델타 변이 이런 게 확산되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헷갈려지는 부분이고 이건 당연히 소비가 약간 슬로우해질 수 있는데 바로 그 다음 거를 보여드리는 거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이건 제퍼리스 증권에서 만든 여러 가지 회복에 대한 지수인데 제프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이거 자기네가 지수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네. 백투 노멀 인덱스 이런 것들을 만들듯이 S&P가 만들듯이 이런 것도 자기네가 만든 건데 여기에는 뉴욕 지하철의 이용객이라든가 3대 도시의 교통량 미국의 에너지 소비 등등 항공 이용객 구직자 수는 등에서 만든 건데 떨어진 것이 아니라 플래트닝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근데 이분 얘기는 9월에 3주차 정도 이후에는 확진자 수가 줄어들 거라는 얘기합니다. 확진자 수. 근데 문제는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탐리가 얘기했을 때 기억하세요? 텍사스랑 플로리다의 확진자 수 약간 줄어드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보시면 전체 확진자 수는 이번 주 어제까지도 계속 늘어나는 게 팩트입니다. 팩트. 근데 지난주에는 두 군데가 확진자 수가 줄어든다고 피크를 쳤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어제까지 보면 18개 주가 피크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18개죠. 그 다음 그림 봐요 보여주시면 딱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다음에 그 그래프가 9개 같이 나오는 것인데 네. 거기 보시면 거기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플로리다 있고 텍사도 있지만 그 밖에 뭐 네바다도 있고 알라스카도 플로리다 있고 18개 주가 피크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 모르죠. 우리가 조심스럽고 하지만 과거에 보면 이렇게 대유행 시기에 1차, 2차, 3차 거치면서 평균 42일 정도 지나갔고 그게 이번 런던도 그랬다는 거거든요. 영국도 유럽도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멀지 않았다. 피크를 치는 거가. 12개가 이미 피크를 쳤다. 치고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약간. 그림을 보면 약간 피크를 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9월 3주차 지나면 결국은 소비도 다시 회복되고 경기가 빠른 수도 회복되면서 주시장 좋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만 긍정론자와 부정론자가 여전히 맞불이 있고 9월의 통계는 별로 좋지 않았던 것도 상례입니다. 현실적인 거기 때문에 늘 저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너무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도 없지만 너무 무리해서 지금 내 주식을 올인하고 한국 주식 다 팔고 미국 주식 그런 건 아주 위험한 거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분산 투자로 좀 안전한 주식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미국 증시 마감 상황과 여러 가지 또 살펴봐야 될 이야기들 짚어주신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대표님이었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반값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